이번 사태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떨어지면서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. 자세한 환율 시장 상황 취재 기자 역시 연결해 보죠. 박규준 기자. 네, 박규준입니다. 환율도 급등을 했죠. 그렇습니다. 11시 32분 기준 이 원달러 환율은 1217원 50전으로 이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8원 30전 올랐습니다. 그만큼 달러 대비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. 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주부터 이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 이 원달러 환율이 지난 20일엔 이 전날보다 9원 40전, 21일엔 전날보다 10원 50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. 네, 코로나19 확산이 그 이유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처럼 불안한 국제 정세에선 이 미국 달러 또 미국 국채 같은 안전 자산으로 이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강 달러가 계속되고 그만큼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.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이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주식 또 우리나라 통화 등은 위험 자산으로 이 미달러와 채권, 금은 안전 자산으로 뚜렷하게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원달러 환율 상단이 125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한편 11시 1분 기준으로 이 금 현물의 1g 가격은 지난주 대비 2.85% 오른 64,650원으로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. 네, 관련해서 정부도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정부도 오늘 아침부터 이 코로나19 확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.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특히 외환시장 상황을 각별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비정상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는 준비된 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. SBS CNBC 박규준입니다.